여러분, 이거 아세요? 조선시대 한양 땅을 둘러싼 아수라장에 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연일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풍경은 시간을 뛰어넘어 서울이 과거 한양이라 불리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 당시 한양은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닌 왕이 사는 그야말로 조선 최대 권력의 핫플레이스였으니까요. 당시 대기업 뺨치는 근무처였던 궁궐에선 근무하던 신하들은 엄격히 정해진 출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집을 구하려 했죠. 하지만 문제는 해가 점점 지나면서 인구수는 늘어가는데 사대문 안의 땅은 너무 좁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양의 땅값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17세기 들어서 한양의 인구가 대폭 늘어난 이후엔 일반 백성들에게 땅이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죠.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배를 불리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당시의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온갖 편법을 사용해 한양 내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그 방법 또한 참 여러가지가 있었죠. 전염병이 돌 때 궁궐에서 근무하던 관리들에게 병을 피하게 하려 민가에 지내는 것을 허용하자 아주 좋은 터에 있는 집으로 임시 피난을 핑계삼아 원래 살던 백성에게 돈을 주고 세대로 살다 후에 전세가 아닌 매매를 한 것이라며 억지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전염병 메타, 주변 민가에 사는 백성을 협박해 집을 헐값에 사들인 뒤 비싼 값으로 원래 살던 곳에 세를 주는 창조부동산 메타, 아예 귀찮은 과정 없이 그냥 옆집을 강제로 허물고 자기 집을 더욱 증축시키는 철거밭 메타 등 높으신 분들의 부동산 비리가 판에 치기 시작하며 한양의 부동산 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집을 강탈당한 사람들은 제대로 신고조차 할 수 없었는데 철저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에 괜히 신고라도 했다가 당시 제일 잘나가는 권세가들에게 보복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자기 집을 빼앗긴 백성들은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나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고통받는 백성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후에 희대의 가스라이팅으로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는 프로듀저 용조였습니다. 정통 세자가 아니었던 그는 궁궐 밖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현실을 직접 눈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왕이 되면 이런 부조리들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1724년에 즉위한 영조는 곧바로 한양의 부동산법을 개혁하기로 하는데 그 일환 중 하나가 저 유명한 여염집 탈취 금지령이었습니다. 관직을 가진 자가 일반 백성의 집을 사들이는 것을 금한다는 이 법은 힘있는 관리들이 민가를 빼앗는 불법을 반드시 개박살 내겠다는 영조의 의지였죠.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냐며 관료들은 반대했지만 본보기로 법을 어긴 양반이나 왕족의 친척까지 예외 없이 저 멀리 유배를 보내버리자 반대 의견은 곧 사라졌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훌륭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듯 했지만 정작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죠. 권세가들이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올 것을 예상한 영조가 아예 한양 땅의 주택에 대한 매매와 전세 그리고 이사까지 막으며 한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을 한 집에서만 살도록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자기 집에 이미 여러 채 있던 기존의 권세가들은 조금 불편하고 말 일이었지만 정작 한양으로 갓 이주하거나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했던 일반 백성들은 이 무지막지한 법으로 인해 결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등 다른 불법을 저지르면서 한양의 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영조 본인 역시 이런 부동산 비리에 결코 떳떳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죠. 당시엔 왕자나 공주들이 결혼해 독립을 하게 되면 궁에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이 로얄 패밀리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한양의 풍수지리상 가장 좋은 사대문 안에 금싸라기 땅이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그냥 막 허물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니 조정에선 기존의 집값보다 좀 더 비싸게 구매해 이를 보상하게 됐는데 이런 정보들을 누구보다 빨리 알 수 있어 미리 이 땅을 사들인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무튼 이런 일은 영조 때에도 마찬가지여서 영조 10년에 당시 부재약이었던 이종성은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옹주가 사여받은 저택 옆에 여염집을 많이 사서 장차 개척하여 집을 지으려 한다고 합니다. 모르긴 하지만 전하께선 과연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출간 영조의 딸이 원래 살아야 할 집보다 더 크게 증축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일반인들의 집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것을 고발한 것이었죠. 자신이 만들어낸 법에 맞서는 엄연한 불법이었지만 딸바보였던 영조는 그저 쿨하게 넘어갔습니다. 뭐 왕인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이처럼 심지어 직접 법을 만들어낸 왕 역시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일화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날선 이야기들로 바뀌어 현재 진행형 중입니다. 아무리 역사는 돌고 돈다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비책이 없다면 그저 눈앞에 불을 끄기에 만들어낸 정책으로 인해 법을 지키는 일반 서민들은 더욱 고통받고 부정한 행위를 통해 보상을 따로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일은 계속 대물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